보스 사냥꾼입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었던 보스입니다. 트라이도 엄청 많이 했어요. 아, 어떻게 어떻게 결국 잡았는데 일단 이놈 자식은 날라다닙니다. 저는 패드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경직이 되었죠.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중에 있을 때 정확하게 헤드샷을 노려줘야만 저렇게 경직이 됩니다. 이게 엄청 어려웠어요. 저는 화살 같은 거 이렇게 연발로 쏘거든요. 요거는 나무 뒤에 숨어주세요. 이렇게 두 번 다발 사격까지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저렇게 멈춥니다. 이런 식으로 또 헤드샷을 해줬죠. 슬로우 모션 걸고 헤드샷을 최대한 많이 노려줘야 됩니다. 마우스로 하면 훨씬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. 제가 패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또 맞췄죠. 지금 제가 나름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말 아니고 이게 지금 한 10번 넘게 트라이 했거든요. 이제 수십 번 트라이 한 끝에 실력이 도중에 늘어서 그래요. 이거 저렇게 계속 날아다닙니다. 나무를 이용해서 최대한 좀 잘 숨어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나 맞출 수 있다 싶을 때 헤드샷을 많이 노려주세요. 이 자식 이거 화살도 잘 피해요. 저런 식으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한 번씩 나무가 부서지면서 데미지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피도 한 번씩 챙겨 주시고. 예, 이놈이 막 공중에서 활을 피해요.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피했죠? 한번 채워 주시고. 예, 경직이 되더라도 먼 거리에서 경직이 돼버리면 때리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낭비돼서 많이 때리지도 못합니다. 이거는 아우 피해줘야 되는데 제가 못 피했습니다. 방금 헤드샷 먹였죠?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헤드샷을 먹여서 딜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. 이 타이밍에 바닥에다 활을 쏘는데 요거는 보호막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방금 또 헤드샷 세게 때려주고요. 또 보호막을 이용해서 피해주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주면 됩니다. 이게 바닥에 떨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지금도 제 피가 위태위태하죠? 여기 트랩도 보호막 돌진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. 저 바닥에 있는 트랩들. 헤드샷 넣어줬고, 여기서 구식력 공격 한번 넣어주면 좋은데, 이렇게. 또 바닥에다 써줘. 보호막으로 뚫어줍시다. 계속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가. 이게 보스몹 잡는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우 헤드샷 노렸는데 저렇게 피하는 게 정말 짜증납니다. 잘 피해요 이놈이. 어, 한 방 남았네. 이걸 내가 잡았다고? 헤드샷 못 맞췄죠. 아, 이번에 맞췄습니다. 이때 가서 마지막 기회에 샌디를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.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고 어려웠던 보스로 기억됩니다.